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뇌심혈관 질환. 아들 딸 불러놓고 사실 유언도 하려고 그랬어요. 그리고 중환자실에 왔는데 고통이 따르더라고요. 밑바탕에 고혈압이 있다. 고혈압하고 심장하고요 그게 한 방에 통해져 있어요. 내가 혈압이죠. 혈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오르는 거기 때문에 본인 환자 스스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. 그렇지, 오르는 정도. 조용히 치명적인 합병증을 부르는 질병 고혈압. 고혈압은 5년 뒤 터지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. 혈압을 관리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. 칼륨 같은 경우는 혈압을 높인다던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고혈압과의 전쟁, 그 첫 걸음은 정확한 진단이다.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실 때 고혈압이다. 그중에서 15%는 사실은 고혈압이 아닌 거예요. 생명의 바로미터, 혈압의 실체를 알아본다.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꼽히는 질병, 바로 고혈압입니다.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는 900만 명에 이릅니다. 그런데 50대 환자의 40% 가까이, 40대 환자의 60% 정도는 자신이 고혈압인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. 고혈압은 그 자체로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. 하지만 고혈압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.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응급질환의 원인이 돼 돌연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고혈압은 특히 겨울철에 더 위험합니다. KBS